안녕하세요, 여러분. 밥이야? 전혀 아직 안 먹었어요. 밥뭐 먹지? 여러분 밥뭐 먹었어요? 이 중에서 골라봐야겠다. 나는 뭔가 피자가 땡기는데요? 피자 먹은 분들도 계시네. 뭐 먹지? 맞아, 내일 티켓팅이죠. 파이팅 할수 있다. 여러분의 포도알을 안전히 가져가시길. 내일이 선님이죠. 선님이고 아마 더비 6기 맞죠? 6기들만 할수 있는. 드레스 코드 정해주세요. 드레스 코드 정해주고 싶은데 아직 저희 의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흰착 있죠? 11명이 이렇게 쭈루룩 서 있는 흰착 말고는 아직 의상이 피팅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 무슨 색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의상 컨셉이나 이런 걸 아직 자세히 몰라서. 그래서 아직 딱 무슨 색을, 근데 그때는 작년 12월권에는 아마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또 하나 무슨 색이었지? 그렇지 않았나요? 그죠? 그때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았는데, 흰색까지, 맞아. 근데 이번에는 7월 달에 하니까 또 7월이면 굉장히 더울 수도 있는데. 색 말고 컨셉으로 잡는 건 어때요? 컨셉? 글쎄, 컨셉? 뭘로 할까요? 어렵다. 제가 좀 의상이 나오고 뭔가 의상 컨셉이나 조금 더, 예를 들어 뭐 농구복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아직 제 의상을 보진 못했지만 뭔가 그런 게 나오면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방금 농구복 컨셉을 생각했는데 괜찮지 않아요? 다 이렇게 나시를 입고 오는 거. 오늘 TMI? TMI? 오늘 TMI. 글쎄요. 아, TMI. 있어요. 제가 창미보다 좀 먼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세로 줄로 된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초록 색깔. 근데 창민이는 가로줄로 된 초록색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되게 맞춰 입은 것처럼 와가지고 안 붙어 다녔어요, 서로. 저는 세로, 창민이는 가로, 이렇게.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처럼. 내일 아이돌 라디오 긴장되냐고요? 아, 근데 사실 제가 데뷔 때부터 아이돌 라디오를 많이 나가봐서 긴장은 안 되는데 걱정이 조금 돼요. 그 내일 나오시는 신인분들을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제가 잘 해드려야 될 텐데 뭔가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좀 진행을 이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랑 10살 차이가 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08년생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 여러분은 아직 내일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는 모르는 거죠. 아, 아시는구나. 아, 알구나. 맞아요. 다이몬 분들께서 나오시는데, 그 막내분이 저랑 08년생,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나름, 자체 컨텐츠도 좀 찾아보고. 근데 아직, 선공개곡을 내시고, 미니를 내시고, 싱글을 내셨는데, 제가 싱글 앨범이 이번에 나왔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싱글 앨범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아, 신인이면 너무 아이돌 라디오가 처음이시겠죠, 그러면? 아닌가? 나오셨으려나? 그래도 처음이실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오히려 잘 부탁드린다고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내일 최대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잘 이끌어야죠. 다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겠군. 저를 혹시 어려워하실까봐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잘 드리고, 찾아봤냐고요? 네, 찾아봤죠. 막 네이버도 좀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나무위키. 근데 아직 많은 정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진짜 풋풋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풋풋한데.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번 노래가 너무 좋아서. 디제이 2층 뭐야? 아직 모르겠네요. 저한테 뭔가 물어보지 않으셔서. 글쎄, 뭘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늘 뉴디였던 것 같은데. 그죠? 뉴디죠. 아무래도 이름이 외자라 뉴티가 낫지 않을까?
오늘 한국 날씨, 날씨 되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산책을 좀 했는데, 날씨 되게 좋아요. 하트를 주세요, 제발. 캡처 잘 하셨나요? 아, 생일 키트 언박싱 하고 싶은데 제가 다 숙소에 가져가 버렸네요. 생일 키트 언박싱 하면 좋을 텐데. 원더랜드 어땠냐고요? 진짜 이게 뭐이 영화는 좀 뭔가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평하기보다는 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영화였고, 되게 감명 깊게 봤고요. 저는 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사회는 처음이었는데, 먼저 그렇게 영화를 본다고 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또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뭔가 두번 보면 또 다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번더이 영화 개봉을 하면 한번더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딱 이렇게 가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서 혼자 보러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여러분들도 꼭 보세요. 6월 5일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원더랜드 후유증 심하냐고요? 후유증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만 보면 좀 떠오르는 것 같고 대충 줄거리가 나왔나? 제가 제 영화가 아니어서 스포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너무 좋았으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 한 번씩. 다 울었다고 해서 꼭 보려고. 맞아요. 눈물 났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밥 아직 안 먹었고, 미국스 라이브가 끝나고 먹으려고요.
그렇군요. 전 영화래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없어요, 아직. 운동하냐고요, 요즘? 아니요, 전혀 안 하고 있고. 아, 저는 그 운동이 너무 뭐라 그러지? 힘들어요. 운동이 뭔가 운동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태어나기를 좀 얇고 길게 태어나서 사실 막 운동을 해서 몸이 막 커지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해도 몸이 막 커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모자 안 벗어서 서운해요. 왜? 지금 머리가 눌려서 모자를 벗을 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라방하러 여러분 보러 왔는데 왜 서운해요? 간만에 모자 쓴 건데. 눈가가 촉촉해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생눈인데요? 촉촉하지 않아요? 요즘 빠진 노래 있냐고요? 요즘 빠진 노래. 글쎄, 그냥 요즘은 뭔가 빠진 노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플레이리스트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그냥 팝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팝을 딱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고 그냥 틀어놓으면 너무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팝을 틀어놓습니다. 모자를 벗고 싶은데 모자 벗으면 머리가 너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볼 때 불편하시려나? 기분 안 좋냐고? 아니요, 저 기분 안 좋지 않아요. 기분 안 좋았으면 이불을 안 켰죠. 새로운 문신을 하고 싶냐고요? 타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의미 없는 타투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나중에 뭔가 내가 꼭 이 타투를 의미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고 싶은데 뭐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타투에 대해서 마음은 열려 있지만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머리는 어디까지 길러? 저 머리 잘랐어요. 머리 이거 자른 거예요. 원래는 더 길었는데 머리를 잘랐어요. 그저께? 그저께? 잘랐나? 상의 정보? 글쎄요, 이거 그냥 이거 뭐 메이커가 있는 건 아닌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 적혀있는데 보이시나요? 막 비싼 옷은 아니에요. 생머리랑 파마 중에 뭐가 더 좋냐고요? 저는 파마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파마를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파마 머리가 좋아요. 근데 뭐 또 쓴머리로 연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근데 파마머리가 지금은 좋아요.
염색 안 하고 싶냐고요? 염색 또 하고 싶죠. 근데 머리 컨디션상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제가 머릿결 안 좋은 걸 조금씩 계속 잘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저께도 커트를 한 건데 계속 잘라내고 좀 머리가 다시 좀 건강해지면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핑머도 할수 있고 뭔가 버블을 제가 매일 하고 있는데 버블이 아니어서 그런지 뭔가 답장이 좀 답장이라기보다는 댓글들이 좀 많이 새롭네요. 그래서 지금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빨리 지나가는 건 아닌데, 오히려 버블 댓글이 더 빠른데, 낯설냐고요? 아니요, 낯설다기보단 제가 너무 답할 수 없는 말들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버블 라이브 해주면 안 되냐고요? 근데 버블 라이브를 해준 멤버가 있어요? 없죠. 버블 라이브. 왜냐면은 아마 저희가 이렇게 뭔가 채팅은 버블, 라이브는 위버스, 뭐 게시물은 인스타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편하게 해서 아마 버블 라이브를 저희가 안 키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 정리를 했을 때. 그래서 아마 다 위버스 라이브만 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나 버블 라이브는 잘안 하고 웬만해서는 다 위버스 라이브로 하려고 하는 그때 아마 정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 안 되면서 사진은 인스타에 좀 많이 올리고 통일하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또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요.
아, 목 아프냐고요? 아니요, 목안 아파요. 목안 아파. 제가 자연스럽게 목을 잡고 있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손 예쁘다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손 예쁘다고. 손톱 잘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뭔가 더 예뻐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생일 키트 사진 그 모자 쓴 거. 뭔가 제가 그런 모자를 뭐잘 쓰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생일 키트에 들어가는 거는 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생일 키트에는 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아디다스 저지 같은 것도 입으면 굉장히 또 좋아하시니까 아디다스 저지도 입었던 거고, 또 키트에 들어갈 거는 좀 귀여운 걸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고 싶다라고, 뭔가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어요. 역시 잘 선택했구만. 요즘 목 상태? 좋아요. 목 상태 나쁘지 않아요. 목 약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리무진 녹화 어땠냐고요? 저 약간 버스킹 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버스킹을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버스킹을 하는 뭔가 느낌이 들어서, 아, 또 이런 감정으로 노래를 또할수 있구나. 또 되게 재밌었고 새로웠어요, 좀. 긴장되지 않나? 그래서 긴장을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긴장이 또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의외였어요, 저도. 좀 뭔가 거기에는 더 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박람회를 보시러 오신 분들이 또 지나가다가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일반 분들을 상대로 노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 노래하는 것도 되게 새로웠고, 그리고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딱 작정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찬이야, 찍은 사진들로 전시회 나중에 열 생각 있어? 전시회? 전시회? 아니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게요. 뭔가 뉴샷 전시회를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 제 앞에 놓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다 좀 잘 해결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찬이야 새싹더비인데 댓글 보면 인사해줘. 안녕. 새싹더비 반가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더보이즈 뉴입니다. 저한테 평소에 좀 궁금하신 게 없었나요? 뭔가 질문을 몇 개 답해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할 때 얼마나 걸리냐고요? 저는 샤워할 때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바디 스크럽을 할 때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바디 스크럽 안할 때는 저는 샤워 시간이 좀 길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샤워하는 시간보다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전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더긴 편입니다. 샤워는 뭐한 10분에서 15분이면 뭐다 하고요. 필카 사고 싶은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아, 근데 요즘 필름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필름 카메라 너무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 일회용 필름이 있거든요. 아마 한 38장에서 36장 정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그냥 뭔가 단타로 구매를 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아, 뭔가 이 값을 지불하고도 내가 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필름 카메라를 사서 또 필름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뉴샷 할 때는 필름이 몇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필름 카메라는 그렇게 크게 추천을 안 합니다. 38장을 찍는데 18,000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아이돌 안 하면 무슨 일 하고 싶냐고요? 이거 제가 좀 어제
형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주 일반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월급 딱 따박따박 나오는 일에 좀 저는 나는 오히려 형처럼 살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딱 어떤 직장이라고는 딱 못 고르겠는데 공무원? 맞아요. 형이 공무원이긴 한데 공무원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좀 나는 형처럼 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사원 재미없다고요? 에이, 근데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가 뭐냐고요? 저 퍼스널 컬러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검사를.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없어요. 좋아하는 간식? 저는 제가 식성이 몰랐는데 형이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좀 형도 좀 한식파가 아니고 좀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완전 한식파인데 저랑 형은 양식을 더 좋아해서 어제도 양식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형이 또 그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빵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좋아해요. 간식이라고 하면 뭔가 빵 같은 거? 제가 또 근데 또 최근에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가 아닌가? 예전부터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 더보이즈가 되기 전에 떡볶이를 뭐 거의 아예 안 먹었어요. 사실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이제 창민이를 만나고 나서 창민이가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같이 먹다가 아, 나 이제 떡볶이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창민이의 영향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떡볶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엽떡이랑 허니콤보랑 먹는 그 조합 있잖아요. 그 조합을 되게 좋아합니다. 엽떡 무슨 맛 먹냐고요? 저는 덜 매운맛 아니면 그 밑에 단계? 근데 덜 매운맛을 제일 선호하긴 하는데 너무 매우면 또 약간 그
매운 기운이 너무 강해서 약간 맛을 좀 해친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맵기 정도는 저는 너무 매우면은 잘안 먹는 것 같아요. 마라는 안 좋아해? 저는 마라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마라를 제가 시켜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뭔가 매니저님이 시켜주시거나 뭔가 오늘의 음식이 뭔가 딱 마라가 섞인 음식이면 그냥 좀 먹어보는 정도? 근데 막 마라를 진짜 그 마라 러버들이 있잖아요. 막 엄청 땡기고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시켜서는 잘안 먹는 것 같아요. 맛있는 마라를 안 먹어봐서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외 나와서도 마라를 먹어봤고 뭐 저는 근데 훠궈는 또잘 먹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맛있는 걸안 먹어봐서 그렇다. 근데 이제 뭐 마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아침마다 비오토 먹어? 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늦잠을 자지 않는 이상은 비오토를 먹습니다. 두 개씩 먹고요. 비오토를 먹고 나서 또 약간 장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많은 그게 들어있진 않대요.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알려주세요, 여러분. 유산균. 유산균이 엄청 많이 있진 않대요. 그래서 두개 정도는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을 원래 절대 안 먹는데 비오트 정도는 가볍게 그냥 가볍고 좀 충분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비오트를 아주 선호합니다. 유산균 많으면 안 좋아? 유산균 많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유산균을 먹으면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비오트를 먹고 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을 먹고 약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었는데 비오트는 막 그렇게 많은 유산균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가볍게 먹기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10개 해 먹고 막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탈이 날 만도 한데 지금은 하루에 2개씩밖에 안 먹으니까.
10개는 제가 봐도 좀 심했죠. 그때는 너무 그냥 비웃다고 맛있어가지고. 그땐 제가 좀 그랬고. 네, 10개를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탈이 날만 했죠. 하루에 10개씩 먹었으니까. 크릭 요거트는 별로야? 아니요, 저 옛날에 크릭 요거트도 많이 먹었어요. 크릭 요거트는 좀더 꾸덕하잖아요. 그래서 크릭 요거트에 꿀 이렇게 해서 그래놀라 올려 먹는 거 제일 좋아했고, 여름에는 복숭아 사서, 저는 물복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렁 복숭아 사서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진짜 좋아했는데, 저 옛날에 사진을 몇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놀라랑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유제품을 잘 먹는구나. 제가 유제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라이브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조심히 가시고, 저도 조심히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빠이, 안녕.